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게 맡은 인천대학교 정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교대 안양 캠퍼스 2007년도에 한번 와봤는데요. 그때 오고 나서 거의 15년 만에 와봤는데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희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해주실 노경희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고려대학교 영어문학과 석사를 받으셨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를 하신 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뭐 워낙 많은 책을 쓰셔서 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서로는 초등 영어 교육에 의해 초등 영어 습득론, 스마트 초등 영어 사전 등이 있고 최근에는 영어책 독서법 관련된 영어책 읽듣기 기적을 집필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책 사서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래형 초등 영어 교육과정의 방향,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자 개별 맞춤 교육 발표를 보시면 단지 이번에 개정되는 초등 영어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노경희 교수님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형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방향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초등영어 교육에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둘째로 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등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지 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숨이 차가지고 네. 네, 영어책 읽기 기반 영어 교육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자 개별 맞춤형 영어 교육입니다. 초등 영어 교육은 1997년도에 처음 시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교육대학교에 교수로 처음 임용된 해가 1997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발표를 준비할 때는 제가 초등 영어 교육의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딱 발표장에 왔는데 초등 영어 교육의 조상님이신 이재희 총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제가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압니다.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거 안 먹히는군요. 이거. 그다음 이거 왜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초등 영어 교육을 시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절대 다수인 8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그 과목별로 볼때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봤을 때 영어 사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평균 1인당 월별 2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업 실수도 적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 교사 모두가 호소하는 게 학습자 간 수준차 문제입니다. 한 교실에 알파벳을 배워야 하는 아이부터 영어책을 술술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섞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과서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쉽다고 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위권 학생들 역시 불안하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사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이 영어교육이라고, 영어교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그 학교 공교육에만 의존해서도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답은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초등 영어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논문 미래형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을 위한 제언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 생활 영어에서 역량 개발을 위한 인지 학습 영어로 가야 된다. 현재 우리는 생활 영어 중심의 초등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실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는 EFL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배우지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삶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망각합니다. 그래서 망각한 것을 또 배우기 위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즉 고비용 저효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영어 중심 교육은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ESL 환경에서 성인들이 당장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들은 당장 영어를 사용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영어 중심 교육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생활 영어에서 인지 학습 영어로 바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시대적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번역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구글 어시스턴트 앱만 깔면 동시간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 계산기 전후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듯이 영어 교육도 통번역기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중언어학자 짐 커민스에 따르면 언어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빅스라고 불리는 생활 영어 능력이 있고 켈프라고 불리는 인지 학습 영어 능력이 있는데요. 인지 학습 영어 능력을 쉽게 풀면 지식 정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영어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FL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 영어가 필요하다면 통번역기로 우선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목표는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인지 학습 영어를 포커스 둬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겠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 듣기에서 읽기 듣기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영어 교수법은 크게 이해 중심, 발화 중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교수법의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영어의 네 기능을 다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바꾸는데 이해 중심은 읽기, 듣기 중점이고요. 발화 중심은 말하기, 듣기 중점입니다. 두 가지 교수법의 큰 차이점은 말하기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강요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행 교육 과정은 지금 발화 중심 교육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학생들은 초급 학습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가 과연 좋은 교수법일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게 영어 학습의 필수 조건은 comprehensible input이다. 예, comprehensible input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영어는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런데 이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하는 데 가장 좋은 입력원이 reading과 listening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EFL 환경이고 또 comprehensible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읽기와 듣기이기 때문에 읽기, 듣기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하기 듣기는 말하기 쓰기는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은 이 생각을 출력하거나 입력하거나 하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 읽기고 귀로 들으면 듣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건데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게 영어의 구조, 즉 영어의 패턴을 배우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 패턴을 구성하기에는 입력 채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구조가 들어가면 그것을 출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읽기 듣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이 형성되면 그때 말하기 쓰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읽기 듣기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어는 한국어가 0.6%고 영어는 6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배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얻으려면 먼저 중요한 게 듣기하고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금 당장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생활영어의 경우에는 listening, speaking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자 할 때는 reading하고 listening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교사 주도에서 학습자 주도의 교육으로입니다. 이 학습자 주도의 영어 교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학생 간 그 수준차 문제도 있지만 초등 영어 교육의 또 한계가 수업 시수입니다. 3, 4학년은 80분, 5, 6학년은 120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수법을 드립, 물방울, 물방울을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똑똑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 한 방울 교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교수법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교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이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서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되 가정에서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영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통번역기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 듣기 중심 교육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없다면 토킹펜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또 뜻을 모르면 통번역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영어 교육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예산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에듀테크의 도구를 줘서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집에서도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학사 주도의 교육 모든 교과에서 하는데 뭐 새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교과에서는 정말로 꼭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특징이고 또 영어의 특징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학습에는 이해의 바탕을 둔 명시적 학습이 있고 실제 경험하면서 배워야 되는 암묵적 학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어린이들은 인지 발달 단계상 암묵적 학습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면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암묵적 학습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영어는 어휘를 배워야 되고 문장 구조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급선무가 문장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 구조는 절차적 지식입니다. 즉 누가 설명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게 빠른 거죠. 예,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것이 바로 암묵적 학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인지 발달 특성상 암묵적 학습을 잘하는 초등학 여동 학생들에다가 언어적 특징도 절차적 지식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로 즉 가르치는 영어가 아니라 배우는 영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수학과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체육처럼 직접 설명보다는 많이 하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교과서 중심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재로입니다. 현재 우리는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학년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준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맞춤형 교재를 쓴다면 수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거의 많은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자료가 있고 또 수준별 또 이렇게 맞춤형 교재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훌륭한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어에 필요한 학습, 교수 자료, 그리고 평가 자료를 여기에다 같이 통합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학년 맞춤형 교재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근래에 모 방송국의 중학생 대상 그 영어 그 수업 강의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하나 써놓고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으로 형식상의 주어이고 주어 관계절로서 형성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를 배우던 50년 전의 방법인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라틴어 교수법이고 읽기 방법이 아니라 문장 분석법이고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죠. 원어민들도 모르는 용어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영어 교사 연수에 가게 돼서 이 예시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해석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글쎄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수학으로 말하면 사칙 연산을 아직 잘 모르는 아이한테 이게 지금 학년에 함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함수를 가르쳐도 이해를 할까요? 시간 낭비죠.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이 문장에서 수준을 훨씬 내려서
그 학생에 맞는 영어를 가르쳐야지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재를 이렇게 학습자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 영어가 아닌 인지학습 영어를 배우고 그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 등심 중 읽기 듣기 중심으로 가야 되며 교사 주도보다는 학습자 주도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재를 사용하고 또 가정과 연계 학습을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영어책 읽듣기 방법입니다. 네, 영어책 읽듣기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ading while listening. 또 다른 학자는 simultaneous reading and listening, audio assisted reading.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매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Read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하니까 이렇게 따가지고 listening 하면 너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stening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읽듣기라고 번역을 했고 그 용어를 제가 영어책 읽듣기의 기적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서울 서초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동안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영어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그런데 정작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질이 좋은 영어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린이 영어책. 이렇게 그림책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있죠. 쉬운 그림책에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봐도 그 뜻을 알수 있죠. 문장 하나 있어요. 그림만 봐도 맥락이 있기 때문에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읽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 음원을 들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토킹펜이 있으면 토킹펜으로 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준차 문제가 학생 수준에 맞게 고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생이 꼭 교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혹, 아니, 듣기만 하는 것도 어렵고 읽기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듣기만이 더 어렵습니다. Frog. 지나가는 소리예요. 어렵죠. 문자? 영어니까 어렵죠. 그런데 듣기와 문자를 같이 하면 들으면서 문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파닉스 지식만 가르친다면 파닉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단은 못 읽지만 F가 사운드라고 했잖아. 그런데 듣는데 frog,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입니다.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모국어 읽기를 이미 한 초등생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생들은 사실 문자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 현장 수업에 가서 참관을 할때 보니까 어느 학생이 책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추리, 라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문자가 있을 때더 기억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기 따로, 듣기 먼저는 유아교육법이고 우리 초등생에게 읽듣기를 같이 하는 것은 스캐폴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읽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리내어 읽기하고 이걸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읽기는 최종 학습의 도달점입니다. 읽듣기는 그 과정의 방법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읽듣기의 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시작 출발한 게 페이비오라는 학자의 듀얼 코딩 시오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자극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대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본 연구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했을 때 글자와 소리의 상응관계 즉 파닉스도 쉽게 배우고 소리 구별 능력 예를 들어서 듣기만 하면 단어와 단어 경계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우가 이렇게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낮아지고 학습 집중력은 향상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영어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야?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책으로 아직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인공지능 활용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할 때, 챗봇이 그럽니다. 교실에서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 소연이가 I'm going to the park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데요. 네, 교실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을 쓸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떤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네, 생활용어밖에는 할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 영어를 하더라도 내용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화상영어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영어책을 쓴다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어만 뚝 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어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시안이 나온 상태인데요. 총론에 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도 보면 이야기나 서사 등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영하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 교과도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에서 듣기 말하기를 이렇게 묶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현행 개정에서는 시안 기준으로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을 묶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도 패러다임에 전환이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듣기, 읽기, 보기인데요. 영어책 읽듣기를 하면 듣기, 읽기, 보기가 한꺼번에 다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표현을 한다면 말하기 쓰기 제시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허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와 표현 기능 모두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작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3, 4학년군 성취 기준에 이해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시, 노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는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안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소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학습자 개별 맞춤형을 조금 반영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여기도 시안이죠.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다양한 담화나 글을 선택하여 이렇게 맞춤형 교육에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영어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선택하여 이렇게 넣어준다면 교육 과정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작은 것이긴 하지만 예, 성취 기준에 이렇게 듣거나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취 기준이 학령군 목표이면서 가르칠 내용이면서 평가할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3학년부터 문장을 읽고 읽는다고 예, 난이도가 사실 올라간 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난이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면 듣고 읽는다로 해놓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읽는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들으며 읽는다. 너무 쉽죠. 소리 내어 따라 읽는다? 조금 어렵죠. 소리 내어 읽는다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 사항에 제시를 해준다면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용한 참고 문헌이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